미끄러져. 아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뻥 뚫리는 곳에 오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예, 강분이 마을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와서 그때 만나 뵀던 분들 몇 분 만나 뵙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자 한번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아유 반갑습니다. 아 이장님 요즘에는 이렇게 소독. 그렇죠. 네, 손 소독을 이렇게 먼저. 네. 아 이제 벌써 거의 1년이 네.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이거 강구리에서 네.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아 그때 이장님께서 처음 등장을 정말 멋있게 말을 타고 등장을 해주셨어요. 기억나시죠? 예, 예. 이장님 안녕하세요. 예. 정말 근데 오늘 말 어디 갔나요? 지금 목장에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네. 그리고 강구리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다 이제 단결이 잘 돼갖고 정말 화목하고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기억이 나거든요. 체육대회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여기에서. 그죠? 그리고 줄다리기 하다가 저도 한번 물에 빠졌었고. 야! 소감수다 방송을 주민들이 같이 다 보셨나요? 아니면 각자 집에서 보셨나요? 어떻게 같이 보셨나요? 경로당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전부 같이들 주민들이 같이 보고 아 주민들이 다 모여서? 너무나 즐겁고 또 제주도에서 마을마다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게. 네네.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도 더 재미있게 됐지 않은가 네.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손뼉치면서 네. 너무나 기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. 아, 이장님, 많이 뵙던 분이 지금 옆에 계신데 같이 한번 모셔볼까요? 지난번 촬영했었고 네. 전 노인 회장입니다. 예, 네. 안녕하십니까? 아, 노인 회장님, 네. 자동으로 이렇게 받으시는군요. 우리 동네도 가서 하는 하면 얼마나 조수가 잘 될 거다. 뭐 노래도 잘 하면 잘 부름직한 거. 주식께서는 저희 소감수다 방송 보셨죠? 예. 예. 강구리 마을편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어떤 게 있었나요? 청소하는 거. 네. 우리가 그 뭐냐면 4년 동안에 모범적인 청소했습니다. 노인회에서.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냐면 했고 저 역시도 그 뭐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. 아 정말요? 예. 경례. 와. 그래서 상당히 그 뭐냐면 우수한 보라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. 더운 데들 뭐 엠수가 빨리 들려 해 그래 집 들려 안 가 그래 빨리 갑소 빨리 해 그래야 집이 갑소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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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표창을 청소해서 받으신 건가요? 아니, 청소뿐만 아니고 봉사활동을 저 뭐냐면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각종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.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강구리를 왔는데 또 이제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아주 더 멋져졌네. 근데 또 그냥 드릴 순 없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서 맞추면은 좋은 걸 드리고
못 맞추면 손소독제를 드리겠습니다. 한림은 강구리편 콘텐츠 중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기장밭 소재 콘텐츠는 두 편의 영화를 패러디한 것입니다. 한 편의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, 또 하나는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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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X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 서편제에 북 치면서 그 북이 서편제에서 나왔던 영화예요.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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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정답은 X입니다. 아득히 머나 먼 길을 걸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아이고 보천 더무 덕구다. 홍삼 양갱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거 안 먹어도 말을 타고 운동을 체력을 단련하고 있으니 네. 노인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. 전 노인 회장님. 아, 역시 회장님. 그럼 마지막으로 도민들한테 지금 좀 안 좋은 시기잖아요. 코로나19 때문에. 근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서도 마스크도 잘라고 손도 잘 씻고 뭐냐면 그 모임도 다 취소하고 앞으로도 그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해제될 때까지 전부 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리민 단합이 돼서 결속이 돼서 잘 방어를 해줬고 우리가 또 마을에서 결속이 잘 다져지고 이에 따른 준수하게 잘 따라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서로가 건강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싶습니다. 제주도민 화이팅! 다음에도 꼭 한번 강구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